네, 안녕하세요. 루페입니다. 오늘은 제가 예고드린 대로 오로라 100주년 기념 블루 듀카 만년필 오픈 케이스 영상입니다. 오로라 100주년 기념 레드 만년필이 출시가 2020년 10월에 되었습니다. 제가 지금 들고 있는 이 펜인데요. 그리고 그로부터 3년 후 드디어 그 대를 잇는 두 번째 만년필 블루 듀카가 출시가 되었습니다. 네, 한정 수량은 919개입니다. 오로라 본사가 있는 북부 도시 토리노는 동계올림픽이 개최가 된 도시입니다. 이탈리아 최초의 수도이자 왕실의 도시인 토리노를 기념하는 펜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 제품은 기본적인 사양은 솔리드 실버, 그리고 18K 로듬초, 그리고 에보나이트 피드로 되어 있고요. 캡과 배럴은 블루 글레이즈 레커입니다. 자, 제가 지금부터 제품을 좀더 자세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슬리브가 있고요. 슬리브 자체도 굉장히 고급스럽고, 예, 아주 멋집니다. 자, 슬리브를 빼고 이제 아웃 케이스를 열면 이렇게 제품이 나오는데요. 첫 번째 제품은 레드도 상당히 인기가 많았는데 블루도 정말 이쁩니다. 자, 같이 들어가 있는 패키지 요 잉크 보시면 되고요. 슬리브랑 같은 디자인으로 되어 있고 제품의 그립 부위를 좀 자세히 보실 필요가 있는데요. 그립 부위에 한정판 번호가 새겨져 있습니다. 보통 다른 펜들은 뭐 캡이나 배럴 그런 곳에 대부분 캡탑 같은 곳에 한정판 번호를 새기는데 예, 요 듀카는 저번 그 레드처럼 이렇게 한정판 번호가 이곳에 표기가 되어 있고요. 요 뒤쪽으로 돌리면 여기에 Made in Italy라고 이렇게 원산지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장엄함을 느끼는 게 쉽지 않은데 이 펜을 처음 보면 마치 산을 보는 듯한 그런 장엄함과 진중함이 느껴집니다. 다른 유명한 만년필들과 제가 좀 사이즈를 좀 비교를 해드리겠습니다. 끝에 있는 게 이게 이제 오로라의 88 만년필이죠. 그리고 이게 단테 천국이고. 요게 요번에 나온 듀카인데 사이즈를 비교해 보시면 듀카가 좀더 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직접 비교를 해 드리니까 좀더 느낌이 오실 것 같은데요. 그리고 오로라답게 100주년을 기념하는 펜답게 정말 아름답습니다. 클립하고 여기 중앙에 있는 링과 캡탑 부분을 조금 더 자세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솔리드 실버로 마감이 되어 있고요. 요 캡탑에 보시면 이렇게 오로라 문양이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펜을 가지신 유저분에게 굉장한 만족감을 드릴 수 있는 그런 배럴입니다. 지금 이 빛에 따라서 컬러가 달라지는 거 보이시죠? 이렇게 예. 100주년을 기념하는 상징하는 펜답게 정말 아름답게 잘 출시가 되었습니다. 자, 제가 지금부터 시필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M촉인데요. 소리와 글씨를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